You filmed part of the series in Jeju, so what did you do after work? Hi. Hi. I'm coming from Asia One. Please say hi to Asia One, introduce yourself, and share how cool and amazing your role is. Hello, Asia One. 반갑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원미의 역할을 맡은 이다희입니다. 아일랜드에서 반 역을 맡은 김남길입니다. 아일랜드에서 요한 역을 맡은 차은우입니다. 네, 아일랜드에서 봉탄 역을 맡은 성준입니다. 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았어요. 전 최연수 구마사제입니다. 문제 하나 좀 해주세요. 예,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히는 재벌입니다. 저는 힘이 정말 세요. 저길 보고 계셨어요. 나 이런 거 못해. Did you have to act in front of a green screen? And how was the experience? Were you able to imagine how the monsters look like? 기본적으로 그 디렉터 감독의 설계 안에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디자인을 배우들한테 보여줬었던 것들이 있고 그 보여준 거가 이제 뒤에 CG나 VFX로 더 가미가 돼서 어떻게 됐는지 상상을 하면서 연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그런 게 좀 흥미롭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었고 그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블루 스크린이나 그린 스크린 안에서 연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냥 일반 제주도 안에서의 자연 안에서 우리가 촬영을 하면 디지털 캐릭터를 쓰여지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큰 것들 장면이 아니고서는 거의 그냥 자연이랑 같이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그 그린이나 블루 스크린 안에서 촬영했었던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숲에서 이제 누나랑 같이 있었는데 여기가 나와야 되는 신이었는데 그래서 누나 저기 나무 세 번째 나무까지 보고 놀래자 시선 맞추고 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엄청 깜짝 놀래야 되는데 서로 깜짝 놀라는 정도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맞춰가면서 했던 그런 신이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You filmed part of the series in Jeju. So what did you do after work? 다들 제주도를 많이 그리워하면서 그때 우리가 제주도에서 함께 했었던 시간들을 그리워하면서 다른 현장에서 또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웃었어요. 왜 웃어? 그리워했다는데? 아, 그리고 저는 너무 기억에 남고 아직 지금도 그리운 게 저희끼리 다 같이 모여서 누나까지 와서 풋살을 했거든요. 축구를 같이 했는데 우리가 쉴 때마다 네, 쉴 때, 휴차 때 이제 카메라 팀, 조명 팀 형들 뭐 엑스팟들을 같이 했는데 너무 행복하고 재미있었어요. 촬영보다 축구가 더 재밌었다는 그래요. 그걸 위해 촬영, 축구를 하기 위해서 촬영을 했잖아. 같이 이제 축구 끝나고 이제 남길 오빠가 항상 그 회식 자리를 이렇게 내주셨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다 아니 아니 그렇게 자리를 진짜? 마련해주셔서 결국에는 고기 먹으면서 술 먹고 저는 그 회식 끝나고 나서도 이제 남길이 형 방에 가서 또 술을 먹었는데 근데 진짜 아, 약간 같은 숙소에 있어가지고 아 맞아 맞아 그런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걸?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뭔가 약간 후속감이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물론 정말 같은 집안에서 지낸 건 아니었지만 한 지붕 아래 있다 보니까 뭔가 그런 진짜 소속감이 느껴지더라고요. Thank you so much. Thank you. Okay, I have to do this. Yea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